안녕하십니까, 최현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컬에 대해서 덤벨컬, 바벨컬, 뭐 케이블컬 모든 종류의 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우리가 이두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통 컬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전체 이두의 가동범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두의 장두의 역할은 팔을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도 해요. 이 역할도 하지만 단두의 역할은 여기서 이렇게 이걸 팔을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두의 전체 가동 범위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해서 여기가 사실 모든 그 상완 이두근의 가동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을 단련시켜주고 싶으면 팔꿈치를 높이 틀어요, 많이. 그리고 이렇게 해줘요. 그럼 이 윗부분이 단련이 되고요. 이 아랫부분을 많이 시키고 싶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아랫부분이 단련이 되는데, 이두는 여기서부터 붙어 있어서 여기까지 붙어 있어요. 여기만 한다고 요만큼 단련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복부 한다고 하복만 단련되는 것도 아니고, 상복부 한다고 상복만 단련되는 것도 아니듯이, 요거는 여기를 약간 더 자극시켜 줄 뿐이고, 요거는 여기를 약간 더 자극시켜 줄 뿐이지, 그 부분적으로만 자극을 시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진 이두를 단련시키고 싶으면, 요 동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인클라인으로 하면, 인클라인 뭐 벤치를 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를 자극을 많이 시켜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덤벨컬이나 바벨컬은 뭐 중간 자세 그 많이 하지만, 뭐요 팔꿈치를 들어서 케이블 여기 위에 달린 거를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겠고요. 뭐 프리처 컬 같은 거또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덤벨컬, 바벨컬을 정확한 자세로 무겁게 훈련하는 것이 이두를 잘 단련시켜 줄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음에 드시면 이거 아니면 이거를 하시고요. 저는 뭐 보충제나 그런 약 같은 걸 쓰지 않는 내추럴 트레이너고요. 예전에 62kg 나갔어요. 지금은 85kg 정도 나가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과장된 얘기가 없고 진실된 얘기만 합니다. 죄송합니다.